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인텔 1분기 순익 예상치 웃돌았지만 파운드리는 적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인텔은 1분기 매출이 127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0.18달러였다고 현지 시간 2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매출인 117억 달러에 비해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슈퍼 엔저에 막혀 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 쓰는 원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건설 투자, 민간 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지만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견고한 데다 일본 엔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재돌파 우려가 큽니다. 이중에 걸리기만 하면 불법 공매도.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차원의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는 방식입니다. 당국은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중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 이럴 거면 왜 올랐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코스피 지수 262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먼저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55%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6% 오른 859선에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은 1.57%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컨센에 부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0.35%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어제 나왔습니다. 실망 매물 함께 나오면서 전일 3% 넘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0.38% 소폭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2% 감소하면서 어제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제는 시총 상위단에서 빨간불을 보였는데 오늘은 1.29% 약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어제 별다른 이슈 없이 지수에 밀려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와 네이버 각각 빨간불을 켜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엔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황제주로 등극했던 에코프로가 어제장 다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액면 분할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3% 가까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11만 1,3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LB, 간암 환자 생존 기간에 대한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어제장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캠 어제 시세 2% 넘게 분출했는데요. 오늘 1.95%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리노공업부터 이오테크닉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리노공업,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모두 빠졌는데 오늘장 리노공업 3% 가까운 오름폭 키우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41%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어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동상 5% 넘게 빠졌지만 오늘은 3% 정도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켜보면 좋을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엔노란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제 SCM 소프트웨어 이제 1위 업체인데 이제 SCM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흔히 구매 공급망 관리를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업체들에 대한 고객사 굉장히 많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중소형 쪽은 이제 더존 비지온 같은 회사를 좀 예로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 SDS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분들의 한 33% 정도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은 기존에 삼성 SDS와 그리고 엔노와 이제 온라인 솔루션즈와의 관련된 통합 플랫폼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온라인 솔루션즈는 실제로 미국 이제 그런 SCM 관련해서 거의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솔루션즈의 고객사들이 대부분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 월마트, GM 뭐 이런 것 같은 대기업들의 대부분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직 회사 입장에서도 공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 판매 수수료 위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온라인 솔루션즈에 대한 고객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해외 진출 기대감이 충분히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 하반기 매출 인식 자체가 이번 1분기는 아니지만은 2분기 때부터 저는 조금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부터 하반기 실적이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노도 지금부터 꾸준히 어느 정도 모아가야 하는 좀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엔노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솔루션즈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이 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셀트리오입니다. 최근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 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셀트리온이 작년 한 12월 28일 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합작 부분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 자체로는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작년 10월에 FDA 승인을 받았던 진펜테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상반기쯤에 미국에 있는 대형 PBM 회사들과 본격적으로 등재되게 되면서 이런 보험사들과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어느 정도 허들을 크게 넘은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플라이마까지 PBM 등재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실적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메디케어 IR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연간 $2,000 이상의 환자 부담금이 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약 한 60%에 대한 부담금을 이제 PBM 보험사가 이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리베이트가 낮은 그런 보험에 든 회사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처방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결국에는 적습니다. 결국에 기존에 원본인 휴미라가 독보적으로 앞서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 스텔라라나 아니면은 그리고 진펜테라 그리고 이플라이마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좀 4분기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인데요. 하반기에 좀 북미에서부터 바이오 시밀러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장 잠시 좀 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굉장히 잘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향을 붓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장비주들은 크게 시세를 내는 모습을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GST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는 큰 폭의 시세를 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인데요. 차세대 이상형 액침 냉각기 시제품을 개발을 좀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SK하이닉스 향이 좀 붙어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TSMC나 마이크론이 고객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어제장에서 지금 기준으로 4월 들어서 3일 빼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리고 오늘 이어서 기아 실적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동생의 질주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아,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까지 해서 실적 지금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화 오션도 계속해서 리포트에서 TP가 높여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만 원 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 26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2% 넘게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전일 2% 넘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총 상위단 종목 중심으로 큰 폭의 약세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GDP 발표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증폭된 건데요.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양시장 상승 출발이 예정 돼 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떤지 바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85% 강세 흐름 보이면서 2650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9% 상승 탄력 보이면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네, 어두워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현재 3% 넘는 낙폭 키우면서 20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와이시입니다. 삼성전자의 335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소식으로 전일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3% 이상 오르면서 12,44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DIT입니다. 엔비디아의 새 칩이 하반기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대장주 DIT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역시 1.86% 강세 흐름 보이면서 3만 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네, 동사가 로봇 4개의 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세계 최소형 드라이버를 출시한다는 밝히면서 전일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59% 약세 흐름 보이면서 2만 1,6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2 나노 살펴보시면 HBM3용 프로브 카드를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현재 11% 강세를 보이면서 19,16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기 종목부터 보실 텐데요. 하이브 오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홍이 좀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에서도 2.8% 정도로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5% 다시 한번 상승불 켰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에서 2.7% 정도 상승합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액면 분할한 이후 재개가 된 첫날이었습니다. 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과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만 상승불 켰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따라서 오늘 함께 올라갑니다.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0.8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어제와는 반대로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YC도 보겠습니다. YIK로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명을 변경했죠.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300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으로 계속해서 거래를 계속 유지하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영업 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 QOQ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에서 1.4%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앞서서 은강앵커가 전해드렸는데요. 최소형의 로봇의 4축 굿 제어 드라이브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일 모듈이 4개의 축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반도체 웨이퍼 관련해서 천장의 이송 장비에 독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0.6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2% 강세 보입니다. 오늘 한화 시스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성적표 잘 받아왔는데 혼이 났다면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핑퐁핑퐁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서 전략 세우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SK하이닉스는 뭐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는 사실 그동안 HBM 시장에서는 그 독보적인 입지를 계속 다지고 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HBM 양산을 조금 땡겨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HBM3가 이번 2분기 때 양산을 시작할 거고 HBM3E도 그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HBM3E에 16단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그게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를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구간이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투신 자체에 대한 단기 플레이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차이 시간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HBM 관련해서 이게 피크아웃 논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충분히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이제 알파벳과 같은 실적을 보더라도 그만큼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향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계속 그런 정책 효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장비나 이런 HBM 관련 이슈는 계속 꾸준히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론 16만까지 빠지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오픈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차익 시간을 나올 수 있는 국면인 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장이 꺾인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대를 지지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대응하면은 충분히 저는 하반기에도 계속 꾸준히 반도체가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지지선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장이 SK하이닉스 어제 좀 밀리긴 했지만 청주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을까요? SK하이닉스 향이나 장비주들 흐름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갔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혹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그겁니다. HBM 관련 AI 특히 수요가 굉장히 쇼티지일 정도로 굉장히 향후에 이런 수요가 큰데 공급에 대한 이런 부족 사태가 계속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급이 부족하게 돼서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오케이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P도 오르고 Q도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만약에 HBM으로 30% 성장이 올해 내년 계속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30% 갔다가 35%, 40%, 50%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청주 공장이나 향후에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지금은 재고를 걱정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요가 훨씬 더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금 조달이나 이런 이슈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다. 좀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HBM 장비단에 대한 수준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MA나 TSMC의 실적의 차별화가 그겁니다. ASML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레거시에 대한 그 장비 캐펙스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던 측면이었고 TSMC 같은 경우는 물론 레거시는 줄더라도 그는 AI 수요는 오히려 캐펙스 투자가 훨씬 더 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장비단이라도 좀 차별화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장비단이라도 옥석 가리게 하면서 종목들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도 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단에서는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요. 뭐 보안이나 LCD 장비, OLED 장비 쪽 움직이고 있어서 OLED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익 시스템이 2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OLED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등착기인데요. 여기를 지금은 일본이 계속 독점을 해왔었는데 BOE에 납품할지 선익 시스템이 납품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렸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차이나 비딩닷컴을 보면 일단은 선익 시스템 그리고 이어서 아바코까지 이름을 좀 올린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많이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이번 뉴스의 무게가 어느 정도 감이 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략은 좀 어떻게 수정해가면 좋을지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OLED 이슈는 아마 작년 2분기 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패드 OLED 적용하는 양산 자체가 조금 진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이제는 조금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왔다. 그리고 실적의 밸류가 측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에 최근 OLED 관련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측면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격적으로 아이패드가 들어온다는 건 단순하게 애플뿐이 아니라 이거는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전장 사업까지 확대되는 국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50%에서 60%까지 대부분 이제 OLED로 적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이제 시작이라고 치면은 그만큼 양산 가동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었던 뭐 선입식 때는 마찬가지겠지만은 피니치 테커 같은 OLED 소재단 에 대한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덕산 네오르스와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 향도 본격적인 흐름 자체가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이 진출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회복률이 점차적으로 중국 시장을 토대로 좀 살아나는 좀 국면이 있고 물론 그 이유가 온 디바이스 AI 탑재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거들어서 OLED에 대한 스펙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년과 대비해서는 올해는 조금 다른 점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LED 관련해서 차이나 비딩닷컴의 선익 시스템과 아바코가 어제 기준으로 이름을 좀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좀 테마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전기 장비 쪽이 4% 정도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은행 쪽 그리고 건강 관리 기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도 1.8% 정도.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물량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크게 담아내는 쪽이 반도체 쪽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프트웨어나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도 오늘장에서 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뒤편에 있긴 합니다만 조선도 오늘 가고 있습니다. 0.85% 정도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오늘장에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다른 조선주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좀 밀리고 기자재 쪽에서 좀 플러스권 나는 종목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선 빅3사가 1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반면에 노무라 쪽 보면은 중국에서 조선 관련해서 불공정 무역 조사해도 한국에는 반사 이익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서로 반응이 좀 다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인데 그게 좀 노무라에서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제 목표가를 18,000원으로 하나 오션을 좀 잡았길래 거의, 업사이드가 -45%. 사실 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는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노무라 측면에서도 향후에 이런 관련된 기대감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물론 하나 엔진이 또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올해 1분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작년 4분기 때 저성과 때 저성과 수주 물량 받았던 물량들이 그 일부 거의 다 해소되는 이제 국면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성과에 대한 수주 물량들이 하나둘씩 인도량이 좀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1분기고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 3년 전에 신조선가 지수가 대략 한 140대, 50대에서 지금 한 144까지 이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익성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적어도 수주장구가 거의 한 3년치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실적 가지고 그 이제 논할 상황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제 수주가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선종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미 우리가 중국 조선사의 대형 컨테이너에서 뺏겼고 LNG선 같은 것도 뺏겼습니다. 왜 뺏겼냐? 이미 토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됐던 게 인력 난이었습니다. 인력 난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를 빨리 건조시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 생각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그 인도 시기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그 수주를 받고 다시 한번 도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선주의 사이클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로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리포트의 한쪽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 물론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쪽에 대한 시크니컬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LIG 넥스원이 지금 실적 발표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0.67%로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K방산, 그러니까 빅4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LIG 넥스원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가 밀리면 오히려 담아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정 부분이라도 챙겨가야 되는 시점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만약에 이게 실적이 피크아웃이라고 하게 되면은 파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근데 아니죠. 루마니아 쪽과 계속 꾸준히 방산 수출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물론 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폴란드 쪽에 대한 추가 수출 모멘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 중동전쟁이나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이슈가 계속 지속되는 만큼 이게 올해 하반기 물론 미국 대선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대선이 되든 간에 국방비 증액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물론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 적자 이슈가 굉장히 많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엔 초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폴란드, 체코 그리고 이런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GDP 비중의 한 2% 이상을 지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GDP의 4%까지 국방비를 증액을 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거는 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독일도 이미 워낙 이제 예전에 이미 전방 국가였기 때문에 최근에 국방비를 조금씩 다시 늘려 나가는 국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은 향후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꾸준히 좀 하고 있고 지금 현 정권에서도 계속 꾸준히 유럽 쪽의 국가들과 그런 영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적을 너무 단기간에 조금 우려를 하지 말고 계속 이 시장이 얼마만큼 늘어나갈 수 있느냐만 주목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단기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좀 관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장은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둘 다 강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코스피랑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이 담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이번 장 마감, 미국 시장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우선 그 기업별로의 좀 차별화 현상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 뭐 반도체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 그나마 좀 이 상승세가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우선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죠. 오늘은 환율이 하락과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은 다행이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시장 자체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다음 주에 그 주 초에도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이 뭐 주도주 또 이제 뭐 대외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BOJ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슈퍼 엔저 현상이 지금 지속 중입니다. 구도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엔화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달러원 환율도 함께 좀 1,400원까지 지금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에도 변화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한 시점일까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쪽에서의 그 엔화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뭐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연동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일본 쪽에서의 구두 개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 개입으로 관련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엔화는 강세에 대한 현상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그 변화 부분이 제일 민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환율에 대한 주요 그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격 그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이런 것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에 의한 어떤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그 수급에 대한 변화 부분에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 달러원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KB금융, LS, LS일렉트릭,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주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우선 일진, 하이솔루스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이제 적자 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그 수소 사업부 이게 수소 쪽에서의 가장 대표한 관련주가 바로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수소 승용차에 대한 시장이 예상보다도 몇 년 전보다도 좀 예상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역성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이 승용차보다도 버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업에 대한 다각화가 우선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소버스 시장에 대한 이 성장성을 고려한다면은 뭐 일진화이 솔루스로 주가가 그 전에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오늘 약간의 소량이라도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한 이 뭐 전기차 전기 버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뭐 버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형차 같은 경우가 이 친환경차로 많이 좀 바뀌는 트렌드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차에서 어떻게 보면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1,700대까지도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물량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화이 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수행을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가 또 원년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재료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실적주로서는 접근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일진화이 솔루스를 지켜보는 전략으로 소량 매수가 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일진화이 솔루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상위 종목 코스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선익시스템, 카페24, YC, VM, F, S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카페24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페24가 오늘 오랜만에 좀 이 반등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4.12% 16,220원까지 가고 있는데, 우선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어떻게 보면은 올해 고점이 35,000원대까지 좀 갔었지만, 거의 50% 이상의, 주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 B2B 쪽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서의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회원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회원수가 아니죠. 거의 뭐 200만 이상의 어떤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어떤 크리에이터나 또 1인 창업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도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온라인 이 스토어부터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카페24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카페24가 항상 주가 상승 여력을 얘기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유튜브 쇼핑이죠. 이 유튜브 쇼핑에 대한 부분은 이 작년 6월부터 어떤 채널을 좀 도입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이 시장 침투 어떻게 보면 초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튜버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이 채널에 소스텝에 대한 신설되는 부분은 이제는 이제 정착이라기보다도 계속해서 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24의 지금 현재는 어떤 투자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스토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큰데 한마디로 AI 스토어 그리고 유튜브 쇼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카페24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 주력이보다는 좀 성장주에 가깝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자잖아. 앞서서 일진화의 솔루스가 약간의 적자가 지속이 된다는 그런 좀 의견과 반대로 카페24는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예상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진화의 솔루스보다 카페24에 대한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카페24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GST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신규 펩 결정으로 액친냉각 대장주인 동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살펴볼까요? 모멘텀 70점, 수급과 차트도 견조합니다. 종합점수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현재 1.47%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48,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제조 사업 부문이 분할된 회사입니다. 산업, 화학, 필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TP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점수 살펴보시면 모멘텀 65점, 신호 강도도 65점, 실적 수급 60점으로 종합 점수 62점입니다. 역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오롱 인더 0.53%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지하터널 공사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더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을 위해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만의 특화된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점수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과 신호 강도 실적이 65점입니다. 종합 점수 64점으로 역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현재 0.57% 내림세 보이면서 34,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따라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이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뭐 시작 발표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2차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게 전방차보다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한국타이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전 3천억 이상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1분기 때 이런 그 실적이 3,600억 이 정도 이상까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주가 반등세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북미 쪽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수요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신규 쪽보다는 교체 쪽에서의 이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체 타이어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작년에 계약 잔가 기준이 반영했다면서 약간의 상반기 쪽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 관점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때 뭐 중동 쪽에서 지정설 리스크 때문에 운임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운임이 갑자기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전기차 쪽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이 예전과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그 전기차 쪽에서의 타이어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변함없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 대비해서도 있던 그 하중이나 이게 우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지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이 전방 기업들의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내연기관 쪽에서의 강점을 내연기관 타이어 쪽에서의 기술력이 가장 어떤 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가 이 전기차 타이어 쪽에서도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게 지금 적용을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이제 그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비중 부분을 작년에는 15% 정도 이하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 중반까지 올리겠다는 게 바로 이제 한국 타이어의 계획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뭐 7만 원까지 올리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 타이어, 특히 이제 교체 수요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 전기차 쪽에서의 타이어의 이 플러스 알파까지만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한국 타이어에 대한
한국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4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돼서 차익시험 구간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외형 성장을 보고 또 이제 정제 타이어에 대한 어떤 포뮬러나 이쪽에서의 독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국 타이어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따라가 말하러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환율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제약 바이오주는요, 고객사가 퀄리티 컨펌을 해줬을 때 그때 시점을 환율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3월부터 계속해서 킹달러 그리고 고환율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중 분쟁에 있어서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2주 전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7곳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바이오까지 옥죄기 시작을 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 수혜로 한국의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사 속에서 관련주들이 함께 시세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실제 발효가 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중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 TP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준비를 했느냐라고 살펴보면요. 일단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요. 연매출 4조 돌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으로는 31.4%, 영업이익은 15.4% 정도 YOY 대비해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1분기에는 역대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 중에 하나가 유십이고요. 미국 기업 중에 하나가 MSD인데요. 이런 기업들과 함께 CMO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레고캠 바이오에서 사명을 바꾼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와 ADC 치료제를 개발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이 125억 달러, 한화로 계산해봤을 때는 약 17조 2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글로벌 안에서 톱 20개 정도 제약사 중에서 14개의 제약사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객사 또한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4공장의 견조한 수주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6만 리터 공장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중이었고요. 18만 리터가 24년부터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만 리터 규모가 지금 5공장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5공장까지 다 완공이 되고 잘 가동이 되게 된다면 총 78.4만 리터 정도 생산 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이 확대됐다라는 부분도 도움이 됐는데요. 신규 제품 매출이 약 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판관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 자체 OPM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 제품을 보면요. 하드리마가 있습니다. 휴미라의 시밀러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미국 제약 군인회와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SBC보는 아일리아 시밀러입니다. 안과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국내 3일 제약을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미국과 유럽 안에서는 딱히 출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SB17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라 시밀러라고 불리는데요. 유럽과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허가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품목 허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품목 허가 시에는 마일스톤이 있어서 매출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독일의 기업인 산도즈와 함께 조금은 배분해서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퀄리티 컨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때 시점에 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3월부터 계속해서 평균 달러원 환율이 지금 1,300원 중반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즉 고환율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환율 수혜도 2분기에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유럽에 있어서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독일 기업인 산도즈와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에 대한 개념도 좀 살펴보면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발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투자금도 3단계 정도 거쳐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뒤에 선급금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마일스톤입니다. 임상 과정을 거치면서 1상, 2상, 3상까지 하면서 단계별로 성공할 때마다 일정 부분의 투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게 기술료고 그게 마일스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판이 되고 상용화가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로열티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가 105만 원까지 올라오는 TP 조정이 상향된 리포트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환율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2분기 실적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투심 회복에 코스피 지수 2650선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국내 SCM 소프트웨어 1위 업체 엠로와 하반기 북미 바이오 시밀러 매출 기대감 갖고 있는 셀트리온, 따라가 마라에서는 낸드 가동률 회복으로 실적 반등 예상되는 하나 머티리얼즈, 고수익 지역 중심의 증설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조금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